산다기 탐 시작합니다. 아틀란틱 뉴엑스이고요. 딜레이랑 리버브예요. 같이 들어있네요. 이야, 열려라. 짠. 와우. 와우, 블랙 펄에 레드 노브예요. 오, 이거 되게 디자인 너무 예쁘게 돼 있다. 뭔가 되게 하드한 느낌이야. 뭐 드라이브 이럴 것 같은데, 디스토션 같은데. 아, 이게 딜레이랑 리버브 디자인입니다. 와, 디자인 얘네 너무 예쁘게 돼 있다. 여기 토그 스위치 두 개 있고요. 뒤에도, 네, 토그 스위치 다 있죠. 좀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USB도 있고요. 5핀이네요, 5핀. USB 5핀이에요. 네. C핀이 아니네. 자, 오케이. 무게 한번 재볼게요. 가벼워, 생각보다. 420g. 420g이에요. 네. 와, DK랑 이런 거 있고. 우리 노브도 알아보고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틀란틱. 네, 뉴엑스 리버브 딜레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뉴엑스. 예. 그렇죠. 네, 싸고 좋고. 네. 와, 이것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운드 기능, 성능 면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UX 전체적으로가. 네. 우선 기능적으로 뭔가 토그 스위치가 많고 해서, 네, 아, 이거 되게 복잡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다, 네, 편의를 위한 토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눠놓은 거니까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엑스 우선은 아틀란틱 대서양이죠. 네. 뭔가 태평양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느낌인데, 네, 지금 저희는 딜레이랑 리버브 따로따로 있어요. 우선은, 네, 딜레이가 앞에 있냐 리버브가 뒤에 있냐라는,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정하고 싶잖아요. 네. 보통은 리버브가 맨 뒤에 있긴 한데. 안 돼. 보통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리버브를 앞에 두고 싶다 하시면요. 네. 지금 이거는 딜레이가 앞에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리버브가 앞에 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누른 상태에서, 리버브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뻗다가 껴. 그러면은 이 회로 자체가 리버브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딜레이를 앞으로 하려면 누르고 빼고 껴. 네. 네, 하면 딜레이가 지금 앞에 와 있는 상태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노브 보시면요. 레벨. 여기도 레벨. 그리고 여기는 타임이에요. 네. 뭐 이거 지금 딱딱딱딱 안 되어 있고, 예, 그 타이밍에 그 존에 들어가면, 예, 타임이 먹는 그 위치로 되어 있거든요. 예. 4분의 3, 2분의 1,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타임이 있는데, 예, 보통, 1이죠, 1. 네네. 뭐 1도 있고, 예, 뭐 1에 8, 뭐 이렇게. 예. 8분음표. 예, 8분음표. 네네. 8분의 1. 네네, 8분의 1. 되게 빡, 따다다다다 하지 않을까요? 그냥? 4. 4 좋다. 4분의 1. 4분음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되게 빠르다 이거. 타임이 지금, 네, 엄청 빨라요. 네. 잠깐만요.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딜레이 탭 템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탭 템포로 들어보겠네요. 오. 이게 4분의 1이라서 우리 탭 템포의 4분의 1이네요. 아, 그래요. 그럼 2분의 1로 가볼까? 네. 1, 2, 3, 4. 그러네요. 예. 우리가 설정한 거에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우와, 그러네. 1로 놔야 되겠네, 1로.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2, 3, 4. 아, 그러네. 이 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이 몇 분의 몇을 나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 네. 그러네요. 아. 네. 계속 나 쪼개고 나가네요. 네, 그래서 정해놓은 탭 템포. 이건 그래서 타임은 노브로 하는 게 아니라 탭으로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아, 타임은. 그러네요. 네. 노브가 뭐 따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리피트는 예. 네, 리피트가 이래. 얘는 아마 얘쪽에도 허용이 되고, 네, 이쪽에도 허용이 될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요. 60 여기 보면요. 60스
80스, 70스. 난 원남스. 또 나왔다 원남스. 네. 야. 이렇게. 근데 네, 7 왜 6 7 8로 안 해 놓고 네. 7 6 8로 되어 있네요. 어, 이거는요. 얘는 70년대 복고풍. 왜 이렇게 돼 있나 생각해 보세요. 네. 70년대 복고풍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사실적인 BBD 효과. BBD. 레트로 BBD. 딜레이. 예, 예. 이런 거예요. 70은. 어. 네. 그리고 60은요. 네. 따뜻하고 좀 이런 뭔가 테이베코. 더스트 테이베코. 그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날로그 전용. 어허허.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좀 빈티지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타임 노브를 사용을 하면요. 네. 좀 테이프 노브와 같은 테이프 에코 머신하고 같은 경험을 얻을 네. 수 있다고. 오,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80년대는 디지털 와. 딜레이인가? 아, 80년. 오, 맞아요. 디지털 시대. 명료한 반복.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복사된 반복 그 리피트 효과를 굉장히 디지털식으로 해서 좋아하는 코러스를 다른 색 뭐야 뭐라는 거야 아 효과나 변조 없이 그 원음 손실이 그대로 나가고 싶으면 지금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글 스위치를 가운데다 놓죠 테이베코 그런 게 좀 따뜻한 좀, 느낌의 네. 딜레이가 사실 좋잖아요 듣기 인간적으로 네. 그래서 60을 가운데다 놨어요 오호. 그리고 70과 80은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딜레이는 역시 디지털 딜레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깨끗하고 좋죠 리피트가 많이 하면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네요. 그렇죠 좋다. 그렇죠 자 그럼 60 원남 아 60스 테이베코라서 잔향들이 중간중간에 네. 묻어나 네. 있잖아요 네. 좀 더럽네요 소리가 아 네 덜티예요 덜티 테이베코 오 이게 70 좀 복고풍이야 좀 어두워 아날로그 딜레이 아날로그 맞죠 레트로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고 뭔가 웅웅거리는 느낌의 그렇죠 그렇죠 좋다 그렇죠 이건 블루지한 느낌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우선은 여기에 딜레이 쪽 노브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 이제 딜레이 끄고 리버브 가볼게요 오우 디케이죠 오. 효과가 확 네. 오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홀, 플레이트, 스프링 이렇게 지금 홀로 돼 있고 예. 플레이트가 가운데 있겠구나 네. 플레이트를 많이 쓰죠 오. 이게 제일 나은데 네네네 네. 오. 하고 스프링 얘는 거의 짝꿍이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70스랑 그렇게 나고 스프링하고 써야 되고 그렇죠 이게 딱딱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 이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80년대는 무조건 홀이죠 그냥 그 LA 메탈이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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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위로 가볼까요? 지금 블루지. 야, 기타가 거저 쳐진다 야. 너무 좋죠. 이게 그냥 기타에 딜레이 리버브만 있으면 아, 너무 좋아요. 내 손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냥. 그냥. 그렇죠. 와 이걸로 자르는 걸 할 수 있겠다. 이 사운드 진짜 좋죠. 이걸로 바꿔달라 그래야 되겠다. 저거 팔고. 이거 하나. 그렇죠. 어차피 리버브 딜레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이거 하나 쓰면 돼요. 오 진짜 너무 좋네요. 좋죠. 와. 자 그리고 이제 토글 스위치 이제 뒷부분에 네. 예,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거꾸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는 시리얼 패러렐 플러스 4dB 마이너스 10dB. 네, 이 플러스 4dB랑 마이너스 10dB 얘는 인풋 값 조정하는 거예요. 네. 액티브 고성능 기타라 그러면 마이너스 10으로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이건 그냥 패시브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놓으면 되게 없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느낌 자체 네. 너무 확 줄어들죠. 네. 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노브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기능적으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나도 안 복잡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토글 스위치가 네. 사실은 노브로 달려 있었어요 원래. 아, 그렇죠. 막 이런 스프링 홀 네, 이렇게 맞아. 바꾸면서 네. 이것도 스타일별로 이제 바꾸면서 네. 하지만 그런 거 다 빼고 토글 스위치로 딱 딱 간단하게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단자가 있어요. 네, 5핀인데 이걸로 해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안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노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DC 9V고요. 네. 마샬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샬로 하고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러면 밑에 내릴게요. 와. 서스테인이 손이 블루스가 돼. 착착 감기네. 네, 착착하게 70으로 해놓고 스프링. 스프링. 마샬이. 어우 진짜 좋다. 아. 와 뒤에 테일 네. 빠지는 것도 진짜 좋다. 야 이럴 때는 뭐 지하양의 사이키델릭 연주. 예. 사이키델릭 저 사이키델릭 안 하거든요. 60. 60의 플레이트. 아 느낌 얇아진 게 딱 느껴. 와. 약간 더 뒤해지고. 되게 예쁘다.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요? 60년대 태어나십시오. 저요? 예. 60년대 우리 여성 락커로 태어나시면 네. 한 2020년까지 세상을 점령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다른 소리긴 한데 네. 제가 요즘에 기타 치는 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죠. 지금 쫙쫙 달라붙잖아요. 지금 이게 사이클로 한 10년에 한 번씩 기타를 너무 치고 싶은 시기가 있나 봐요. 아 그래?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아 지금 오시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기타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네. 네.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 내가 저쪽에 앉고 잘 뭐 그래 될 것 같아요. 병호의 썬데이 기타 이렇게 지금 환영 공부해 오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아이고 진짜 좋다. 네 이거 사운드가 네. 기타를 계속 치게 만드네. 네. 이거는 기타쟁이들한테 그 연습 시간이 오래 앉아 있는 게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운드라고 네, 해야 되나. 네. 한 줄평 주시죠. 생태계 파괴종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네. 생태계 재창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아하하. 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들을게요. 이거 굉장히 뭔가 네. 로맨틱한 꿈의 해석이라면 네. 저는 반대로 네. 내 엉덩이를 누가 의자에 붙여놨지? 아 그렇죠. 라고. 자 이런 거 이게 NUX 싼 건 아닌데 이건 얼마나 하나요? 이거가 원래 18만 원 정도, 18만 5천 원 이랬는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하니까 14만 8천 원. 그 15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냥 디지털 딜레이 하나보다 싸잖아.
디지털 딜레이 15만 원 갖고 못 사죠? 못 사죠. 네, 20만 원대? 야, 그 정도 사죠. 네네. 디지털 딜레이. 그쵸, 딜레이 좀 좋다 싶은 것들은 28만 원만이래요. 네. 14만 8천 원? 와, 반값, 거기에... 반값에 리볼브까지. 그치. 몇 대? 몇? 9.5! 9.0. 네. 아하! 왜냐면 리버브는 따로 사기 조금 애매해서 그냥 딜레이 쓸 겸 리버브가 오니까 이건 너무 좋아갖고 진짜 너무 좋다. 아, 뉴엑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큰일 났네. 이게 은근히 안 드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네. 뉴엑스 함께 해볼 건데요. 오! 기대가 되죠. 야, 다음 주도 뭐 이렇게 다 기능하던데. 뭐 퀄리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뉴엑스 점점 갈수록 가면 갈수록 네. 가관이에요, 네. 지금.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